아니에요. 오늘은 이 몰드를 이용해서 별자리 하트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별자리 파츠는 사는 지 오래됐는데 처음에 별자리 커플 키링 만들고 나서 계속 쓰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파츠도 이용할 겸, 그리고 이 몰드도 사놓고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UV 레진으로 한번 뭘 만들어 보고 싶어서 잘랐다가 잘 되지를 않아서 이번에는 크리스탈 레진으로 별자리 키링을 여러 개 한꺼번에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크리스탈 레진을 준비해 줄게요. 기존에 쓰던 클리어 킥타임 레진이고요. 쓰다 남은 레진이 8g 정도 남아있어서 주제 8g, 경화제 4g 넣었고요. 일단 쓰고 더 만들어서 쓸게요. 레진을 반 정도? 몰드 깊이에 반 정도만 넣을게요. 이제 여기에다가 별을 좀 장식해 줄게요. 그리고 나서 굳힐 거예요. 굳히고 나서 이제 다음 작업을 할 건데, 그 전에, 붙이기 전에 별이라던가 달 파츠라던가 이런 것들로 좀 꾸며줄게요. 금속 파츠 넣으실 때 앞뒷면 있잖아요. 그 앞면이 바닥으로 보일 수 있게 방향을 잘 해서 넣으셔야 돼요. 이대로 굳히고 이 이후의 작업은 다 굳은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보시면 딱딱하게 다 굳었고요. 이제 LED 레진으로 위에다가 조금 장식을 추가를 할게요. 그래서 레진을 먼저 발라주고 꾸미기 할 때 가장 큰 글리터를 바깥쪽에 놨잖아요. 그거를 반대 방향으로 해서 가장 큰 글리터를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배경 글리터로 마무리할게요. 보이는 쪽이 반대쪽이기 때문에 순서도 반대로 해야 돼요. 약간 은하수길처럼 이렇게 꾸며주시면 되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고운 가루에 1리터를 넣어서 선을 만들어줄게요. 은하수길을 다 만들었으면 이제 피어링 할게요. 이제 우주의 배경색을 만들 건데 조금 캔디 같은 우주? 달콤한 우주? 파스텔 톤으로 배경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레진은 크리스탈 레진이고 2시간 만에 경화되는 클리어 패스트 레진을 사용해 볼게요. 빨리 굳기 때문에 빨리 색을 넣어 볼게요. 색이 한 개가 모자라네요. 그러면 이 아이는 애초에 처음 구상한 색을 한번 써볼게요. 우주 색을 처음에 이렇게 약간 반짝이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어두워서 취향을 많이 탈 것 같아서 안 만들었는데 한 개는 테스트로 만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제 이대로 굳혀서 2, 3시간 후에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뭘 해볼 생각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일단 울퉁불퉁한 곳을 잘 다듬어줄게요. 문자를 좀 넣어볼게요. 녹화를 한참 했는데 음성이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글씨로 꾸미기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저한테 가장 필요한 말이에요. Love yourself. 지금 제 작품을 제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기고 있는데 간격이 좀 안 맞아서 다시 한번 붙여줄게요. Love yourself. 저에게 지금 가장 절실한 말입니다. 제 작품을 사랑해 봐야 되겠어요. 문자를 넣으니까 되게 예뻐졌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작업 테이프에 붙인 다음에 대신 액을 발라서 살짝 코팅을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굳혀볼게요. 다듬고 고리까지 달아서 키링 을 연결만 하면 완성이 되거든요. 보시면 처음에 딱 타령했을 때에 비해서는 모양이 조금 많이 예뻐졌죠.
확실히 문자를 넣으니까 좀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약간씩 어떤 문자를 넣냐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Love Yourself라고 제가 항상 처음 딱 촬영을 완전히 딱 만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좀 색이나 전체적인 모양이 뜻대로 안 나왔을 때 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는 마음에서 Love Yourself로 넣었고요. 이거는 유포리아라고 다행감? 이라는 단어 제가 요즘에 되게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넣고 아르덴트 러브는 뭐 열정적인 사랑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조금 저한테 의미가 있거나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 좀 넣어봤어요. 조금 지금도 마음에는 안 드는데 다음에 만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에 만들면 더 잘 만들 수 있게 연습했다고 생각하고 항상 색을 사용할 때 조금 더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만들기는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